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VR 서밋 전시회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저희 다림에서는 이 VR 서밋에 다림의 VR 기술들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법, 1년 동안에 노력한 결과를 가지고 찾아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킨텍스에서 하는 VC04 C열의 네 번째 아주 중앙에 있는 저희 다림의 부스에서는 원터치 미니 방송국,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그냥 일반 강의를 하듯이 설명을 하면 되는 원터치 미니 방송국을 포함해서 새로 나온 라지 스크린, 큰 스크린에다가 멋진 프레젠테이션, 지금 여러분은 스마트폰으로 이 강의를 보고 있지만 이 전시장이나 강당에 오면 큰 스크린에 많은 분들이 보게 하는 스크린, 월 기술, 비디오 월, 프로젝터를 쓰든 혹은 큰 LED를 쓰든 하는 장면을 보이는 기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체감형 프레젠테이션, 느끼면서 현장을 가보는 그런 방식, 영상과 체감 VR을 같이 하고 있는 다림의 기술. 잘 아시겠지만 다림은 방송 기술을 뿐만 아니라 CCTV, 또 극장에 있는 4D 극장, CJ 극장에 있는 모션, 이런 것들을 다 저희 다림에서 창업을 했던 회사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지금 이렇게 제가 보이는 것처럼 스마트 VR, 스마트폰에 VR로 강의를 하는 방식, 제가 설명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 강의는 이 내용이 여러분 스마트폰에 미니 방송국으로 누구나 PPT만 가지고 강의를 저처럼 이 포인터로 다음 장을 하게 되면 자동 강의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튜브상에, 페이스북상에 그렇게 가는 기술, 이 파워포인트만 포인터를 가지고 이렇게 그 대형 스크린에 한다, 미니 스튜디오에 한다, VR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알아서 다 작동되는 스마트 PD 특허 기술에 의한 다림의 VR 강의 방송국 미니 스테이션. 물론 이 장치 M스튜디오나 I스튜디오를 여러분이 지금 있는 방송국에 설치만 하면 다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변한다는, 그래서 여러분 직접 와서 강의를 하는 그런 체감형 스튜디오와 또 이렇게 큰 스크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강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호텔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는 여러분이 보신 쉐라톤 호텔의 큰 스크린과 같은 그런 것들을 손쉽게 여러분이 구현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가상의 프레젠테이션, 가상의 세계를 보는 것을 가야 되고, 또 저희가 이 체감형,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건 유니티 부스에서 보였던 그런 내용인데, 체감형 모션을 새로운 기술로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어서 역시 VR 기술의 새로운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iStudio, 조금 고성능 방송국에 쓰이는 iStudio와 이번에 출시하는 새로운 M스튜디오, 더 간단하고 편리하게, 지금 저는 M스튜디오를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누구나 방송국 공사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또 여러분 교실에서 직접 이 M스튜디오나 아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방송을 할 수 있다, 녹화를 할 수 있다 하는 기술이 선보이게 됩니다. 이 포터블 미니 스튜디오와 마이크로 스튜디오가 있어서 이 스튜디오에서는 이 크로마키가 없을 때 하는 AR, 지금 저는 VR로 하고 있는 거죠. 또 크로마키 있을 때 하는 VR 기술로 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하자. 이제 비디오는 랭귀지다. 우리가 직지심경 세계 최초의 활자를 가지고 프린팅을 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한국이 최초로 만든 스마트 강의 녹화 마이크로 스테이션을 통해서, 마이크로 방송국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의 정보를 글로 쓰지 않아도 동영상으로 사진을 보여줘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대, 그것을 저는 이 포터블 방송국을
어느 곳에든 사무실이든 스튜디오든 설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그 첫 제품을 이번에 출시해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직접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도 방송이 되는가를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장치는 아이스튜디오의 고성능 기능을 통해서 사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안에서 여러분 보여드렸지만 가상의 교실 3D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는 장치인데 가상 강의실에 스튜디오를 만들지 않고 가상 강의실에 선생님 또 칠판을 가지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봐야 될 때는 이렇게 선생님이 커지고 또 학생들이 이 칠판을 봐야 될 때는 선생님이 칠판 자세를 갖추게 되면 칠판을 보게 하는 그래서 이 안에 가상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커지기도 또 칠판이 커지기도 하는 방식의 새로운 강의 장식, 새로운 강의 방식 이것을 저희가 아이스토토커로 전 세계에 새로운 강의 장치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이쁘게 멋있게 강의를 하는 장치의 방식으로 지금 있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동시에 방송을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강의는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처음에 아이스를 만들었을 때 존 버그만 선생님께서 이렇게 실제 오셔서 한 번의 연습 없이 그대로 강의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밀라노 플립 러닝 강의에 사용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그 방송 기술을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방송 기술을 여기에 지금 이제 그 마이크로 미니 스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이 기술을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DIY 키트로 내가 직접 어셈블링하면 다 이렇게 만들어서 어느 곳에서 할 수 있다. 또 방송실을 특별히 안 해도 있는 곳에 했다가 필요할 때 옮겨도 된다 하는 것들을 제공해서 이제는 혼자서 하는 방송국 설치 그리고 운영도 혼자서 자동으로 이런 개념으로 전 세계 방송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스튜디오가 아닌 강의실, 강당으로 가져가서 하는 솔루션을 또 만들어서 랩처 기술은 M2S지만 이 주변 기술들을 잘 넣어서 랩처라는 기술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강의실의 선생님과 학생들 그리고 칠판의 내용을 가상의 교실 혹은 AR,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서 합성해서 이 랩처라는 것은 고가의 스위처에서도 할 수 없었던 지금 스위처 많죠? 스위처 믹서 많은데 그런 거 할 수 없었던 VR, AR 믹싱 기술과 또 자동 PD, 스마트 PD 기능에 의해서 어떠한 강의보다 몰입된 강의를 화면에도 보여주고 전송을 하게 된다 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컬 교실에서 하는 것을 랩처를 통해서 이 랩처를 통해서 원격에 보내게 되면 이 원격지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이 로컬에서 듣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 그런 방식으로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합성돼서 정말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강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가 페이스북에 한 것처럼 이 장치는 실제 구글 캠퍼스 안에 있는 클래스룸에서 강의에 적용을 해서 이 앞에다가 아이스튜디오, 엠스튜디오 화면을 보이고 그 화면을 보는 이 많은 분들이 이 화면을 보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강사보다는 자료가 커지고 또 때로는 이 강사가 커지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자동으로 이것이 되기 때문에 더 몰입된 것을 하게 됐는데 한번 비디오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여기에 여기 대표님께서 하는 것이 큰 화면에 나오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화면을 보면서 실제 강사의 얼굴보다 더 멋있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 되겠고 제가 이 화면을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과 자료가 합성돼서 같이 화면에 나오게 되는 그런 방식을 저희 장비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의 강의들이 이제 실제 사용돼서 여기서 증명했던 것은 이 안에 있는 분들이 이 방식으로 보는 것을 더 좋고 이해가 잘 되게 된다면 저희 아이스에 나가는 이 자료는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나가기 때문에 강의는 스마트화가 가능하게 된다. 이건 지난주에 있었던 그 방식의 강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 현장에 이 출력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강사가 앞에를 볼 때는 강사가 커지고 또 강사가 자료를 볼 때는 자료가 커지는 방식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이 그 구글 캠퍼스에는 사실 여기에 이 부스 안에 이런 그 스위처가 있었습니다. 이 스위처를 작동해서 이 앞에다가 PPT 화면을 보이거나 카메라를 보이는 것이 있지만 실제 강사들이 이걸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가지고 간 M스튜디오를 가지고 이때는 활용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번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M스튜디오 랩처라고 하는 장비를 가져가면 When you see at your phone 이렇게 폰으로 지금 비디오를 유튜브로 저희가 방송돼 이걸 보는 것이 When you saw 이 스크린에 보는 거랑 같았다. 강의실 안에서 보는 내용이 만약에 파워포인트만 보이던 화면보다 더 낫다면 그럼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보내면은 똑같은 소위 그 Will With라는 그곳에서 보는 강의가 화면에 있는 그 강의가 더 극장처럼 아름답게 한 것을 또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는 기술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장치는 실제 그 원퍼슨 오퍼레이션이 되는데 여기 제가 잠깐 비디오를 보여드리면 실제 이 현장에서는 이렇게 그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현장에서 여기 오시는 분이 이 장치로 하는 것을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이기 위해서 한 건데 이쪽에 있는 다른 분들 촬영도 사실 했지만 우리 방식을 쓴 거죠. 여기도 이렇게 나와서 여기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인 것이 실제 유튜브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 보인 겁니다. 여기 나오는 거와 동일한 게 여기 나와서 그 강의를 보여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럼 스타트업이 어떻게 이런 조직 변화, 시대 변화를 겪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그 실제 그 현장 강의를 저도 바빠서 바로 왔지만 오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잘 이해를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그 실제 운영하는 걸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오퍼레이션 한 명이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카메라를 작동하는 분이 있었어요. 자동 트래킹을 멀어서 안 하고 카메라를 작동하는데 여기 손으로 이 버튼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만 넘기면서 해주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강사가 작동하면서도 되고 또 이쪽에서도 작동하면서 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이 현장에 나와 있는 이 비디오가 여기서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보이면서 강의가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강의 현장을 보이게 되면 강의는 다 녹화된다. 그 녹화된 강의는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우수한 강의가 되기 때문에 이 강의 방식이야말로 새로운 스마트 강의 현장의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번 VR 서밋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그 현장을 체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그 큰 스크린에 맥스 비전 기술을 통해서 다 스마트폰으로 보면 현장에 갔을 때는 현장이 더 멋있고 감동적인 스크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기술을 학교 강당이나 여러분의 대형 강의실에 쓸 수 있게끔 하는 소위 원터치 통합 월 컨트롤러를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맥스 비전이라고 불리는데 맥스 비전은 교회, 방송, 대형 강의장에 누구든지 방송국도 비디오 월이 있지 않습니까? 손석희가 하는 것 같아요. 저 아나운서가 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에 편리하게 멋진 스크린을 한 개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교실 벽까지 다 연동을 해서 하나의 컨텐츠로 하나의 스크린으로 만들게 되는 기술인데 지금까지 전부 해외 제품이 국내에 사용되어져 왔지만 이번에 다림에서 최초로 더 편하고 더 가능한
소위 맥스비전이라는 걸 출시해서 여러분의 학교나 혹은 비디오 월이나 인테리어에 다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 장비가 아닌 해외 장비로 한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그 큰 스크린에다가 소위 디지털 파사드 기술, 여기 TV 여러 대를 보여서 하는 월도 있고 이렇게 프로젝터로 3D 매핑을 통해서 이 안에 하는 기술들이 바로 저희 다림의 특허 기술, 그 새로운 프로젝션 기술을 2006년도에 한 것을 이번에 완성시켜서 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치는 방송국은 물론 큰 대형 이런 이벤트를 하는 교회 같은 곳 혹은 큰 행사장이 다 활용을 할 수 있고 실제 이 기술에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쉽게 크로핑, 프레이밍, 포지셔닝, 스케일링 그런 씬을 여러 개 만들어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서 이 맥스비전과 세대 카메라, 세대 프로젝터를 기본으로 해서 강당 같은 데에 이 환경을 만드는 것이 패키지로 제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것은 지난번 코엑스에서 저희가 보인 내용인데 여기 강의, 제가 하는 강의를 이 두 개, 요게 있는 두 개의 프로젝터를 연결해서 커브드 스크린에 보인 다림의 맥스 비전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프로젝터를 두 개, 세 개를 연결해서 밝게 하고 또 강사, 사회자를 연결해서 카메라 스위칭을 하면서 보이는 이 맥스 비전 기술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오셔서 해보게 되면 좋은 것을 알 수 있고 이와 더불어 다림은 시뮬레이터를 2인승, 4인승, 6인승 최강 기술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 시뮬레이터들은 헬스나 또 6인승 하는 것도 이번에 아마 그 공간상 6개 자리는 보이지 못하지만 1인승, 2인승을 보여서 여러분의 새로운 기술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다림은 이렇게 체감형 시뮬레이터 또 다인승 시뮬레이터를 이번에 본격 출시를 해서 VR 체감 프레젠테이션 여러분이 가상 공간에 완전히 들어가서 몸으로 느끼는 것까지 강의 듣는 것 이상 현장을 방문하는 것처럼 느끼는 체감형 시뮬레이터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다양한 지난번에 보였던 자이로 드롭 시뮬레이터 또 이번에 보이는 4인승, 2인승 여러 시뮬레이터인데 다림은 컨텐츠를 하지 않고 이 모션 장치와 여러분의 컨텐츠를 연동하는 VR 체감 형체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MBC와 협조가 되면 이런 MBC 같은 데 만든 좋은 컨텐츠를 드론에서 찍어온 것을 여러분들이 현장에 간 것처럼 느끼게 하는 시뮬레이터들을 통해서 다림이 VR 기술에 방송에도 프레젠테이션에도 스크린에도 그리고 모션 감흥형에도 다 만드는 그러한 방식의 전시회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다림의 전시회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디오를 보시면서 느끼신 것처럼 VR 기술과 AR 기술은 여러분의 우리의 환경에 바로 여러분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더욱 가깝고 더욱 많은 새로운 이야기의 세계를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킨텍스에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